지금 사장님 뭐 하세요? 저는 그냥 공무직으로 있어요. 공무원? 공무직, 완전 공무원 아니고. 공무직. 하신 지 오래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됐어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간에 거 들어가서 마음 잡았는가 봐요? 응? 그렇죠. 잘 들어갔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이 시국에 잘 다니시네. 가빈생의 사부님 뭐예요? 보살님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보험회사요? 아니요. 그럼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다녀? 네. 근데 그렇게 바빠? 응? 억지로 바쁘네. 제가 바빠요. 뭐 밖에 이런 마 억지로 바쁘네. 바쁘고 내가 바쁘게 안 다니면 안 되니까. 네. 우리 18일생이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가수로 자꾸 막 힘이 든다. 뭐시 그죠? 네.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그럴까? 자 보살님하고 대주님은 내가 6월 5일생이고 5월 18일생은 공을 많이 들이고 살아야 돼. 네. 응? 네. 불도 많이 켜야 되고. 네. 내가 그래야만이 남들한테 한 만큼 공덕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을 많이 베풀어라. 네. 베풀어라는 건 내 업이 많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인간들한테 잘해줘봐야 잘해줄 폰은 없어. 마음만 고생하고 몸만 고생하고. 네. 일복만 터지가 있지.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동서남북이 아무리 쫓아다닌들 누가 내 알아주는 거 없다. 근데 보살님 대신 깨기 조금 내가 칼이잖아? 어? 근데 좀 많이 참지 지금은. 그렇죠. 참을 수밖에 없어. 네. 그죠? 예. 어쨌든 속도 많이 상해서 내 혼자 올 때도 많다. 예. 그렇지만 가슴 마음은 여린데 안 된 사람 보면 마음 아프지만 예. 해놓고 나면 뒤통수를 맞아. 예. 그래서 인간들 많이 정 주지 마라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올해는 경주생이나 어쨌든 대주도 건강 조심하셔야 돼. 예. 지금부터는 건강이 들어와 있어. 항상 상문주당은 올해는 가시면 안 됩니다. 상문주당이 들어와 있어. 상문은 왜 가지 말았냐면 내가 음식 끝에 들어오는 주당이 들어오면 건강이 안 좋아. 그 결혼식장 이런 데는? 그런 데는 괜찮은데 상문만 네. 가지 마세요. 아, 네. 올해는 주당이 들어와 있어. 너무밥을 먹고 들어오면 여기서 얹혀서 여기가 위가 아프다 얹혔다고 생각하지만 위암이 바로 들어와 보여. 그래서 올해 가지 말합니다. 특히 7, 8월에. 7, 8월에 가지 말고 네. 또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설치고 다니야 내가 돈이야. 네. 돈 없잖아. 돈 없잖아. 네. 그때 성질도 많이 죽었네. 루루 하는 성질이. 네. 죽었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기는 뭐, 내 사는 게 어려워서 죽었다. 네. 내 사는 게 있으면 내 자존심대로 살지. 그런데 뭐, 집사람은 잘 얻었다 하네. 네. 그죠? 한 번씩 이뻐는 소리 했어서 그렇지. 그리고 서로가 띠로는 보면은 서로 부부 사이는 맞습니다. 근데 네. 서로가 줄길이 만나다 보이 한 번씩 부딪혀야 되고 네. 또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까지 해줘도 크게 덕은 없어. 그렇지만 네. 내가 놀 수가 없는 사람이야. 네. 아침에 해가 뜨고 나가면 해가지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사주팔자다. 네. 그 언제까지 그래요? 아직 멀었어. 내 몸이 움직일 때까지. 네. 한 번 허리가 아프다. 허리 조심하세요. 네. 허리가 아프다. 네. 그리고 엉치 쪽으로 내려온다 이래. 이렇게 네. 조심해라한다. 네. 건강 조심하고 나온 말에 한 번씩 귀 듣지 말고 귀 좀 닫고 네. 모르겠어. 이 집에 누가 상문이 하나 들어와 있다 올해. 네. 집안에 집에 네. 뭐 가족 가족 중에 네. 누가 상복을 한번 입었다. 당신 쪽으로. 저희 쪽으로요? 당신 쪽으로 진정 쪽으로 상문이 한번 돌겠다 이란다. 그러니까 아 응치 아파 죽겠네 앉아있어요. 지금 예쁜데 본인 안 아픈데 내가 네. 아프단 말이야. 네.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들어오는 거야. 네. 당신은 맨날 돌아다닌다고 뭐 정신없이 다니니까 몸 아픈 적이 새가 있나? 네.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고 네. 목이 다 죽겠어. 네. 자 야는 1월 12일생 많이 빌고 가라. 아들내미 네. 이 아들내미는 고집 한번 세우면 이기지를 못하는데 순하긴 순하다. 네. 순한데 지금 고등학생이고 지금 사춘기가 들어와도 네. 크게 애미고 이러진 않아네. 네. 그리고 크게 애미진 않다. 아버지 고집이 시다. 네. 자기의 주장이 온갖 뚜렷하니까 흔들림이 없단다. 그리고 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공고가 아니고 공무원지 거기는 인문계인가 봐. 공부 인문계 같네 네. 보이. 네. 인문계 같고 공고보다는 아마 얘는 머리 쪽으로 가는 게 쉬울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는 애예요. 네. 네. 많이 엄마 아버지 얼굴에 절대로 먹칠을 하면 안 된다는 야는 기분이 딱 돼가 있는 애라.
심성은 착합니다. 심성은 착해야지. 엄마가 그거 야 보고 사는데. 뭐 저 아버지 보고 살겠어? 맞아요. 내 말 틀린나? 맞아요. 그래. 저 아버지 보고 뭐 벌써 보따리 잘랐고 몇 번 했는데 뭐 이 자식 보고 살지? 예, 맞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성질 보기 넘이 볼 때는 어가 죽어도 개뿔 하나도 안 좋아. 맞아요. 성질 잘 내고. 제일 잘 보시네. 어. 맞죠? 예. 열 잘 받고. 예. 그 얘는 좀 틀려. 예. 그러니까 얘를 보내세요. 졸과 된다. 빌어야 된다. 예. 이 안은 안 빌면 안 돼. 그 촛불이 많이 보여서 빌으라는 거다. 예. 어, 얘는 그러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얘는 조지면서 끈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많이 빌고 가시고. 예. 얘는 이 막내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말도 안 듣는데. 이 막내 안 낳았으면 이 집에는 벌써 입을 좋았는데. 입을 쇼요? 그 둘째 낳고 별 편안한 게 별로 없었는데. 근데 네. 갱인생이잖아. 범띠가 두 마리인데. 네, 범띠, 네. 범띠 두 마리인데 멋이 좋겠나. 그래도 이 합은 맞거든. 네. 얘가 얘를 하면 4월 29일 얘는 지 마음에 고집 용심이 많고. 네. 얘는 누가 이기지도 못해. 한번 어그지나 뭐.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좀 빨리 온단다. 사춘기가. 그리고 애가 눈이 먼저 떴어. 네.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야. 네. 이 직오빠야보다. 네. 보는 거, 네. 하는 거 밝아졌고 고집도 네. 쉬고. 네. 근데 뭐 이기는 사람 있어? 얘한테? 못 이겨. 지 한번 우기면 그냥. 그죠? 예, 그거 합니다. 그냥. 애기라서 봐주고. 예, 그냥 딸이라서 예. 봐주고. 울면은 가슴 아프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야보다는 얘가 고집이 더 세. 맞습니다. 응. 근데 얘 고집 신 거는 예. 당신 아버지 고집 피잖아. 별로 안 센데. 응? 별로 안 세요. 자기 아버지 고집 피잖아. 당신 말고. 당신 아버지. 제 아버지요? 그래. 아버지 고집 피잖아요. 네. 쓸데없는 고집 세지. 응? 쓸데없는 고집 세다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닌 건 아니고 딱 한 번 아니면 아니잖아. 고집 피잖아. 커피 줄 어디 가나. 야가 딱 고래 닮아줘. 눈 딱 떠갖고 눈 들어가면 연평 아버지네. 아, 그래. 어. 그리고 야는 지 욕심에 딱 차야 먹고 단언하고. 그 대신에 옷을 좀 밝게 입히래. 밝게. 예. 어두운 것만 입으라. 검은색 이런 거. 그런 게 시절 때문에 고집이 많지. 그리고 살이 쪘다 생각하거든. 예. 얘를 좀 밝게 입히라. 예. 야는 밝아야 남들 눈에 빨리 띄어. 예. 뭐 하는 것도 띄고. 예. 그리고 얘가 입은 조금 거시다고 하지만 입도 까다스러워. 예. 보기에는 잘 먹는 것 같아도. 예. 그러니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춘기도 좀 빨리 온다. 내년부터는 예. 올해는 그냥 그냥 예. 넘어가도 내년부터는 친구 조심을 시키라 이란다. 예. 그리고 올해는 장문에 좀 안 갔으면 좋겠어. 내 말은. 얘는 예. 지하로 산다. 지하로 산다고요? 잔소리 다 하지 마라. 지하로 못 하는데. 아, 지하로 산단다. 지하로 짜증 자꾸 낸다 아이가. 야는 6살부터 야는 사춘기도 빨리 왔어. 요즘 다 초등학교. 뭐든지 짜증이 난단다. 뭐 하라면 짜증 내고. 응. 지가 따라간다. 뭐든지 짜증이 나고 얘는 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란다. 내가 늦게 일 나든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 집에만 있으면 된단다. 얘나. 예, 그래. 그래 집에만 내가 있으면 되는데. 집에 그래 있는 게 안 좋잖아요. 근데 지는 그게 지한테 맞단다. 지한테 맞지만은 그게 안. 근데 엄마가 아직까지 얘는 아직 나오기 좀 더 있어야 돼. 예, 그거를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얘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네.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에 이제 많이 어울리게 네. 되면 바뀌어 성격이.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바뀐다는 게 14살부터 바뀐대. 14살이야. 얘가 초등학교 얘는 남들보다 사춘기가 일찍 왔어. 예. 일찍 오고 지가 판가름해서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얘는 무조건 옳은 애야. 답이 없어.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담는 건 연방 할아버지 고집이지만 이 고모라는 분이 계셔. 고모. 예. 고모 분이 예. 가신 분이 있어요. 두 분 다 가셨어요. 가셨죠. 이 고모 분이 따라다녀. 아, 고모가요? 고모 분이 따라다니고. 어떤 고모인지 모르죠. 큰 고모, 작은 고모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고모가 좀 젊던데. 그럼 작은 고모는? 작은 고모는 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예. 5-6년 됐고 큰 고모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고모가 조금 젊어요. 이 고모가 자꾸 따라다녀. 고모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얘가 고모가 와서 예. 자기도 모른데 딱 앉아있으면 집안에 앉아있는 게 내한테 술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빼줘야지 그럼. 고모가. 고모는 돌아가실 때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고모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애한테는 안 가지. 할아버지가 비는다고 그러. 물론 얘는 빈다지만 얘는 저거 뭐고 장씨 집안의 자손이거든. 얘는 최씨, 얘는 이씨 집안도 닮았고 개치가 있지. 외가부리 쪽도 많이 닮았지만 얘는 장씨 가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모가, 고모 망자가 따라다녀요. 다섯 살부터.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다섯 살 살아 계시잖아요. 아니, 일곱, 여덟.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원래가 다섯 살부터 영가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짝 들어온 건 여덟 살이에요. 여덟, 바짝 들어온 건 여덟 살이라. 그냥 고모 망자가 자꾸 들어와 있다. 고모가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고 섭하다. 개신고 섭하다 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고모님이 개신고 섭하다. 개신고? 개신고 섭하다는 거는 조카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찾아봤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 찾아봤나 이거지. 그건 개심타 이 말이야. 섭하고 개심타.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들어온 것 같아요. 왕래하는 거는 한 8살부터. 그래서 그렇답니다. 내가 영가 이야기를 안 할래 했는데 지금 영가가 들어오니까 그 말이에요. 현재 지금 옵니다 자꾸. 아버님하고 풀어야지 우리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조카라도 풀어가 과야 갈 것 같아요. 여기는 손자잖아. 조카한테나 고모한테나. 당신한테 접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니도 마음고생을 해봐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니가 고모가 아이 들어와 양내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모는 어쨌든 보살님들이 저는 봤을 때 아버님하고 의논해서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면 많이 변할게다.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을 많이 타고 아버지를 많이 고집을 세도 고집이 항소 고집이다 이 말이야 한 번씩.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우하고 고모 아니야. 고모 할머니니까 내가 들어온 줄 아나 네가 나간 줄 아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밥을 먹어도 한 번씩 가다 잘 먹다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걸린 거는 빗 덩어리 쪽으로 딱 빠지고 얘는 잠을 잘 때도 내가 식은 자고 일어나야 되고 뭐 만들 땐 누가 건드리면 안 되고 내 앉은 그 자리에서 지 하고 일어나야 돼. 근데 집중력은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하면 인내심도 강해. 그런데 내 아직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봤을 때 지금은 더 해주고 싶어도 난 한 가지 이제 고모님은 이 서로의 한우 좀 풀어줘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